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겟레디미를 찍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각 잡고 찍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해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뭐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볼 예정이에요. 제가 지금 세수한 지한 10분은 지나서 얼굴이 너무너무 땡기는 상태니까 먼저 빠르게 스킨케어 해줄게요. 이건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넘버즈인의 1번 토너입니다. 피부결을 정돈해줄게요. 제가 눈밑질을 한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안경만 계속 써야 됐고 눈밑도 너무 부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장은커녕 거의 선크림도 안 바른 채로 집에서 지냈는데요. 이것도 다시 잘 쓰고 있는 엠키리의 코어 파워 세럼. 제가 최근까지 여드름이 막 여기저기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헤이네이처 어성초 썼다가 속건조도 너무 심하길래 수분 앰플 많이 쓰다가 제가 눈밑질하고 진짜 잘 자리 잡은 습관 중에 하나가 홈케어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해줬던 거예요. 한 2주 전부터 피부 상태가 정말 정말 좋아지고 뭔가 되게 튼튼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 엠키리 앰플 진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어퓨의 마데카소 사이드 크림. 이것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진정시킬 때 쓰면 딱 좋은 크림이라고 올렸었는데 진짜 뭔가 올라온다, 오돌토돌해지기 시작했다 싶을 때딱 써주면 진짜 좋아요. 우선 쌩얼인 상태에서 눈밑지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뭔가 문독자들이 조금 더제 눈의 상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눈밑에 이렇게 이중으로, 2단으로 있던 계단의 그 볼록함이 사라졌죠. 사실 아직 붓기가 100% 빠진 게 아니라서 여기 눈밑이 살짝 딱딱하고 부어있는 상태고 다른 데는 붓기가 싹다 빠졌는데 눈 주변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 밑에가 부어서 살을 잡아 당겨서 그런 건지 눈이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처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 원래 눈을 똑바로 딱뜰때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제대로 다 보이는 그런 눈매였거든요. 근데 지금 눈을 뜨면 약간 쌍꺼풀이 이살 안으로 먹혀 들어가. 여기가 너무 통통해졌어. 그래서 당연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눈 밑에 휑했던 그 뭔가 칙칙했던 그게 사라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현재까지는 만족하고 있어요. 선크림. 스킨앤랩의 하이베리어 프레쉬 선 로션. 약간 크림이라는 느낌보다는 진짜 선 로션에 가까운 되게 묽은 제형이거든요. 얘는 흡수가 너무너무 잘 되고 진짜 선 로션인 만큼 가볍고 수분감 있게 올라가서 진짜 부담없이 바르기 좋더라고요. 게다가 얘가 유기자차라서 백탁현상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싹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저안 되겠어요. 커피 좀 타올게요. 왜냐면 벌써 1시밖에 안 됐는데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약간 지금 눈앞이 통창에 해가 너무 쏟아지고 있어서 눈이 약간 뜨기가 힘들거든요. 괜히 졸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좀 집중 좀할겸 커피 타오겠습니다. 혀가 길었죠? 살것 같아. 립밤은 제가 진짜 몇 통째 비워대고 있는 이솔 에버 모이스트 립밤. 요거를 듬뿍 발라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스텝은 요거 데이지크 프로 컨실러 팔레트. 제가 눈밑이 하기 전에는 요 밑에 한단더 있는 이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라서 별의 별 컬러를 다 섞어가지고 바르고 했는데 또 100%가 안 가려졌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컬러 코렉팅으로 가능한 그런 범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하다는 거. 여기 가장 밑에 있는 이 셀몬 컬러, 요거랑 요 바로 위에 이 컨실러를 섞어서 눈 밑에 다크서클 커버하는 용도로만 살짝 올려줘요. 제가 워낙에 피부가 조금 얇고 그좀 하얀 편인데 핏줄도 잘 보이는 그래서 요 다크서클이 되게 푸딩딩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요 다크서클 컬러 잡기에는 진짜 좋아요. 요거 정샘물의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저는 페어라이트 컬러 사용을 하고요. 메이크업 얘기는 간단하게만 하고, 이제 입을 조금 털어볼까 합니다. 아무튼, 눈밑은 굉장히 지금까지는 만족스러웠다. 문독자분들 중에 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레벨 1부터 레벨 5가 있다면 아 눈밑지는 다들 너무 별거 아니라고 그러길래 제 레벨 1 정도의 수술이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사실 회복 기간이나 아니면 수술에 걸리는 시간 뭐 수술 범위 이런 것만 보면 레벨 1이 맞아요. 저는 눈 겉에 이 점막을 째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눈 안에를 약간 조금 징그럽지만 이렇게 안에를 까 뒤집어서 안쪽에 절개를 해서 지방을 이렇게 톡톡톡톡 재배치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는 상처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막 흉터가 생겼다거나 그 상처가 아무는데 오래 걸렸다거나 할 거는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수술도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끝나는 굉장히 짧은 축에 속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가벼운 좀 쉬운 수술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돌아온 첫날에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뭐 마취기가 안 풀려서 일 수도 있지만 그냥 조금 눈이 시립다? 살짝 뭐 여기가 약간 땡땡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도였고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날부터 눈이 조금 많이 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을 밑으로 내리는 행동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마론이 산책을 시켜준다거나 뭐 집안일을 뭐 설거지 같은 거 눈 밑으로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빨래를 아래를 보고 개켜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일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다 남편이 맡아서 해줬고 한 5일차부터 이제 조금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항상 렌즈를 꼈거든요. 안경은 불편해서 잘 못 꼈는데 렌즈는 한 달 동안 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계속 쓰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적응이 힘들었어요. 이게 안경을 매일 쓰던 사람은 당연히 괜찮겠지만 저는 주구장창 렌즈파였기 때문에 그런지 그 안경 쓰고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다만 페리페라 V쉐딩 저 진짜 앵간히 한 눈만 패지 않나요? 이래서 겟레디는 자주 찍을 수가 없어. 맨날 쓰던 것만 써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힘들었던 거는 이게 온찜질, 냉찜질을 정말 열심히 해줘야 돼요. 제가 분명히 인터넷 뒤져보고 후기 뒤져봤을 때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이면 붓기가 거의 한 8, 90%는 빠진다 라는 대부분의 의견을 보고 아 이거 진짜 얼마 안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한 반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2주 정도 됐을 때 진짜 망연자실한 거예요. 왜냐면 나름 촬영 계획도 이렇게 세워두고 친구들 만날 약속도 잡고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지. 그 병원에서 준 온열 안 돼 있죠. 팔팔 끓는 물에다가 넣어놨다가 이제 올려두는 그거를 진짜 하루에 한 10번 한 번 할 때마다 10분 이상씩 해줬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자주 뜨거운 거를 눈 위에다가 그냥 철푸덕 얹어두니까 뭐가 생겼다? 눈밑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생겨버렸다.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데 또 한 2주 걸렸죠. 다음에 눈썹을 칠할 건데 가장 진한 컬러를 묻혀서 눈썹 군데군데 조금 비어있는 데에만 먼저 칠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눈두덩이가 부어있어서 그런지 눈을 이렇게 딱 뜨면은 이 쌍꺼풀이 먹힌 댔잖아요. 눈도 내려왔지, 눈썹도 내려왔지 이러니까 사람이 억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 눈 끝에 눈썹을 밀어버렸어요. 왜냐면 눈썹이 너무 처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릴 때도 제가 원래는 아치형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그렸는데 요즘에는 여기 눈썹 끝에 살짝 일자로 올려서 그리고 있어요. 자, 근데 캣을 한 달 뒤에 가거든요. 근데 가서 물안경을 쓰면 안 되는데 물안경은 3개월 동안 착용 금지. 왜냐면 썼다가 여기 밑에가 아직 다 자리 잡기 전인데 그 큰 고글 그 물안경을 팍 써버리면 여기 밑에 자국이 남아서 그 자국이 평생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위험하게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가서 물놀이도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수영장에서 헤엄만 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브로우 요거는 문샷의 퍼포먼스 아이 투톤 브로우 3호 애쉬 브라운. 아까 말했듯이 끝에가 처지지 않게끔 여기 위에를 잡아주고 산을 살짝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요 쫄깃한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나른한 발바닥. 전체적으로 이런 쿨톤이 감도는 컬러들의 조합인데 제가 스티커 이거 붙인 거거든요. 너무 귀여워. 이 안에 있는 이 발바닥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봄이 온 만큼 전체적으로 좀 봄스러운 느낌이지만 이제 쿨톤을 곁들인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요 가장 큰 발바닥 있는? 요거는 쿨톤이라 하기에는 진짜 옅은 피치 아이보리 컬러라서 좀 톤 안 가리고 쓸 수 있는 컬러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러로는 요 장밋빛 컬러. 눈밑 지방을 하면서 제가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집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약간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원래 외향적인 성격이고 심지어 약간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진짜 내 아예 온전한 휴식 시간을 위해 집에서 쉬는 거랑 강제로 집에서 집콕을 해야 되는 거랑은 진짜 다른 거잖아요. TV 보고 뭐 늘어져 있고 이것도 제 몇 시간인지 좀 쓰셔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 있는 동안 그동안 쌓아놨던 집안일을 이렇게 한 구석씩 뒤집어 엎었어요. 이번에는 요 컬러랑 요 밑에 있는 컬러를 섞을게요. 시간 없어서 나중에 귀찮으니까 나중에 했던 것들을 한 개씩 끝내니까 성취감도 되게 들고 집이 조금씩 정돈되고 예뻐지니까 집에만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고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서 시간을 제 나름대로 방식대로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낸 거죠. 눈꼬리도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저희가 항상 미디어,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단순 노동들이 되게 머리를 좀 가볍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봄맞이 대청소한다는 느낌으로 집안의 물건들을 진짜 좀 많이 덜어내고 정리를 하다 보면 진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질 거예요. 여기 가장 밝은 컬러랑 요 옆에는 약간의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섞어서 애교살을 한번 두둑하게 만들어 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저는 진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고민이 됐던 부분이 바로 눈밑이었다 하면은 무조건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 생각만큼 아주 가볍게 볼 수술은 아니고 실제로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으니 그거는 꼭 참고하고 그리고 2주 절대 노노, 3주 노노. 최소 한 달에서 한 두 달까지도 약간 100% 나의 얼굴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기. 이렇게 애교살을 확실히 잡아주면 눈이 좀 더 맑아 보이고 커 보이고 중안부를 줄여줄 수 있어서 저는 꼭꼭꼭 하는 스텝이에요.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2호 벗이라는 로즈 샴페인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 조금 포인트 주고 싶다 할 때 여기 아이홀에 싹 그려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딱 만졌을 때 약간 뼈 밑에 여기를 이렇게 하면 눈을 떠도 살짝 요 쉬머한 느낌이 보이면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되거든요. 오늘 아이라이너를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항상 쓰는 요거 클리오의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다크 브라운. 이거를 점막과 여기 앞부분까지만 펜슬로 그려주고 요거 딘토의 단테 원바이원 아이 디파이너 인더라이트라는 요 컬러로 여기 뒷부분 눈밑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정보나 가격 이렇게 정확한 거는 못 알려드려도 최대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다이어트 쪽 얘기로 들어가면 지금 그때 마지막 영상에서 찍었던 46.9 이후로 지금 47.3 정도를 한 2주 정도 쭉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반식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확실히 습관 같은 게 자리를 잡아서 그런지 더 이상 살이 막 찐다거나 그러질 않더라고요. 원래 약간 이제 제 몸무게의 상태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리퀴드 라이너로 끝에를 싹 잡아 올려주기.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제가 평소에도 47kg에서 48 정도를 항상 한 10년간 유지를 해왔었는데 제가 지금 시점으로부터 딱 한 달 뒤에 푸켓을 가는데 푸켓 가는 날까지 복근다운 복근을 제대로 만들고 플러스 체지방을 좀 많이 줄여서 군살을 정리하는 그런 아주 건강미 넘치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자가 저의 이제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 로라메레쉬의 뷰러랑 요 메이블린의 래쉬 센세이셔널 마스카라 사용할게요. 그래도 눈꼬리를 싹 살짝은 인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좀 더 제 눈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원푸드 다이어트, 미친 운동량 막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딱 정석대로 진짜 먹을 거 건강하게만 다 챙겨가면서 운동도 곁들인. 근데 확실히 다이어트도 조금 요령이 필요해요. 근데 이 요령만 잘 써먹고 꿀팁들만 잘 녹이면 진짜 조금 빠르게 효과를 보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꿀팁들을 우리 몽독자들과 꼭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또 목표한 그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을 시켜야 성공을 해야 또 비로소 이 팁을 공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3주차쯤 원하는 목표치에 좀 많이 다가가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 진짜 모든 꿀팁 다 싹쓸이 해와서 공독자들에게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블러셔는 짠! 이건 데이지크의 블렌딩 무드 치크 베리 스무디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쿨톤을 저격한 블러셔 팔레트인데요. 컬러가 너무 예쁘죠? 요즘 블러셔 방법이 살짝 바뀌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요 딸기 박혀있는 요 컬러를 묻혀서 저는 눈 밑에 먼저 이렇게 찍어줘요. 컬러를 좀 진한 요 딸기 컬러만 묻혀서 이렇게 올려준다고 생각한 다음 이 가장 연한 컬러랑 요 밑에 컬러를 살짝 블렌딩을 해요. 요 옆으로 넓게 가로로 발라주는 거예요. 립은 먼저 이거 하트 퍼센트 늘상 바르는 크리미 핑크로 먼저 입술 크기를 키워준 다음 오트 베이지 컬러로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몸이 조금 제가 원하는 몸이 나오고 좀 슬림해지고 날씨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쉬고 있는 동안에 옷 주문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바로 이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패션 하울? 겸 패션 룩북을 2탄을 찍어보려고 해요. 끝에 입꼬리 살짝 하고 먼저 토니모리의 게리틴트 워터풀 버터 베리슈라는 컬러 발라줄게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게 제형이 되게 시크림빵 안에 들어있는 그 슈 느낌이에요. 되게 독특한데 엄청 빨리 밀착되거든요. 조금 글로시한 립에 살짝 질렸다 아니면 나는 글로시 립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형 발라보시면 되게 얇고 가벼워서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이 완전 내 스타일. 이렇게 하고 안쪽에는 요 같은 토니모리의 로스타르트라는 조금 더 이렇게 진한, 찐득한 레드 컬러를 바를게요. 최근에 계속 물 먹은 듯한 몽글몽글한 컬러 바르다가 이런 거 바르니까 역시 재밌어. 쿨쿨한 메이크업 끝이 났고요. 저는 머리를 다시 세팅하고 옷도 입고 돌아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거 상의는 바이탈사인의 굉장히 나폴나폴한 이런 블랙앤화이트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이게 굉장히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팬츠는 블랙 카고 팬츠를 이렇게 매치를 했어요. 그리고 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앤 블랙으로 입었을 때 딱 이거 하나 신어주면 굉장히 센스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가방은 팬에게 백팩을 맸어요. 이게 실버 컬러에 굉장히 후리후리한 이런 후들후들한 질감의 가벼운 백팩이거든요. 상의가 제대로 꾸민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하의나 이런 운동화 그리고 이런 아이템으로 조금 눌러주면서 캐주얼한 느낌 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오랜만에 겟레디로 돌아온 만큼 우리 몽독자들이 좀 궁금해했을 것 같은 다이어트와 눈밑지 얘기를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역시 저는 좀 천직을 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촬영하고 새로운 제품 쓰면서 너무너무 또 재밌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